이거 삼키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킥 브라소입니다. 야, 오늘 뭐 마치 짠 듯이 이렇게 오렌지색을 입었는데 살이 오른 가을철 연어 같은 느낌도 약간 연어? 예. 어, 송어 같은데? 자, 오늘 메뉴는 가을철 별미, 굽기만 해도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전어입니다. 혹시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거는 본 적이 없죠? 내가 본 건 없고 전어인가고 왜 오는 걸? 안 와. 실제로 제가 이제 가정법원 앞에서 이렇게 전어를 구워봤는데 아무도 집 나간 며느리가 안 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말이더라고. 혹시 또 단양에 계시는 분들 중에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열심히 한번 구워보죠. 자, 그리고 전어를 먹기 전에 전어 효능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아니, 횟집 사장인데 뭐 생선의 효능에 대해서 왜 한 개도 모르시냐고요. 생선은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줬냐고요. 네가 얘기해. 네이버 찾아보고. 나는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니까. 일단 며느리한테 줬고 구우면 돌아오니까.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전어 같은 경우에는 뼈채 썰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해가지고 이제 골다공증에 굉장히 좋겠죠. 자, 연어 먹방. 와후. 와후. 눈병 걸린 게 하나 있네요. 눈알이 하나 빨간데. 잠시만요. 얼굴에 또 뭐 발랐죠? 뭘 발로? 뭐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바르는 거 하나 샀다고. 지금 귀신 같아요, 귀신. 네가 괜찮다며 또. 너무 많이 발랐구나. 그런 거는 조금 바르라고 가르쳐줘야지. 아, 지금 머리까지 파마하고 화장하고. 야, 파마는 내 지금 옷 스타일 이렇게 보니까 거의 트로트 가수인데 지금. 전어는 네.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게 그때 잡힐 때마다 틀린 거야, 전어가. 뭐 계속 바뀌어. 근데 구이는 너무 작어도 안 되니까 좋을 때 빼놓는 거지. 사이즈가 좋을 때 많이 시켜서. 이거 옆에 플랜카드 보니까 다리미로 좀 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물 뿌리면 다 펴져. 이거 뭐 다림질 한다고 이거 보고 음식이 맛있어야지. 아니,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지로 관광객이 왔을 때 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그리고 이게 밖에 있는 거. 아니, 이게 너무 지금 아니라고. 이거 피면 피는 게 또 있어 여기에. 아우, 아이씨. 안 펴지는데. 이거 생선 굽는 거 맞아요? 맞아. 겨울에 벽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겨울에? 히터 말고 이렇게. 니한테 무슨 말을 할. 잠깐만, 누구야? 저기. 며느리들 몇 명 지금 저 밖에서. 지금 구경 왔다, 며느리들 몇 명. 이게 뒤집을 때 기술이요. 이게 그냥 이 집게로 뒤집으면 살이 다 떨어지더라고. 전어 부심 한번 보여줘. 알겠어요. 이게 좀 많으면 더한데. 오케이. 불쇼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별로 안 올라오는데. 아, 이게 지금 많이 안 고서 그래. 많이 굴 때는 막 여기까지 올라와. 세번 먼저. 근데 옛날에는 진짜 돌아오긴 돌아왔나 봐요, 진짜. 그때는 먹을 게 귀하니까 돌아왔나, 진짜. 아니, 누가 돌아왔으니까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생선 한 걸로 골라볼게.
빨리 걸려. 아니 왜 이렇게 못 건져요? 왜요? 잔인하지. 근데 먹으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나중에 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주방에 끌려오면 어떡하지? 토실토실해가지고 더 빨리 잡아먹힐 건데. 배부터 쭉 짜겠죠. 형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누가 형 피부를 칼로 다 베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뭐 먹고 살라니 어쩔 수가 없네. 오늘 요즘에 능이가 안 나서 작년보다 어. 오늘 저기 된장게 18만원 1kg에 능이 버섯이 18만원 고기보다 더 비싸네요. 요즘에 하니까 올해는 더 비싸더라고요. 몇 년 만에 제일 비싼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송이도 들어갔어요. 와. 송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 한우. 요게 소고기였구나. 소고기, 송이 같이 이래야지 이게 씹히는 맛을 돋고 맛있고. 그리고 밥 한 공기에 뭐 거의 30만 원 돈이네요. 그 정도 하지. 그리고 저기 뭐야 추석 때도 광수 그 저기 유튜브 보고 미키 광수 TV 보고 그 저 구독자분들 또 황금 연휴에 많이 왔다 가셨어. 와. 저 댓글에 보니까 세트 메뉴 시킨 분한테는 굽신굽신하고 에? 단품으로 시킨 사람한테는 그냥 아유 먹든가 말든가 뭐 이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세트 메뉴 시켜야지, 쏘가리나 이런 거 시켜야지 사진 찍어주고. 단품으로 시킨 분한테는 뭐 친한 척을 안 했다 그러던데. 문어 만 원짜리도 똑같은 손님이야. 아니 유튜브의 파워를 좀 자꾸 실감해요? 아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래도. 네. 가게 없을 때도 있는데. 예. 네. 요번에 또 진짜 연휴 때 좀 많이 오셨었어. 야. 조만간에 컵 뭐 하나 날라가겠네. 아니 이게 터져줘야지. 봐봐요, 조명이 하나 터지는데 만약에 10만원이 날라갔어. 그러면 조회수가 나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날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았어. 그래 한 뭐 한 10개 터트려 그냥 뭐. 자. 자. 야 이렇게 하니까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사람 같네. 란드는 무슨 뜻인지 알죠? 란드? 예. 네덜란드. 예. 란드는 무슨 뜻이에요? 란드? 예. 란드로바 이런 거 들어봤어요? 폴란드 할라 그랬다 지금. 폴란드. 에버란드. 에버란드? 예. 란드를. 예!
자, 뭐부터 먹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어회. 예. 구이를 먹고, 구이를 뜨거울 때 먹으면 좋지만 하나 싸드릴게요. 아니 아니, 큰 거는 네가 먹어. 예. 어, 앞니로 뭐 씹는다니까. 아하. 그럼 그걸 먼저 먹어. 예. 난 좀 얇은 거. 아, 오늘 또 토실토실해. 와, 파도 좀 넣고 이렇게 먹어야지. 얘 막장. 이 막장이 맛있더라고. 와, 기름이 꽉 차구만. 이거는 고기가 맛이 없지. 와, 오늘 유난히 좀 더 좋네. 응? 와. 자, 능이 송이버섯이 더 쳐져요. 능이버섯이 더 쳐져요. 원래는 송이버섯이 비싼데 요즘엔 뭐 능이도 만만치 않지. 1능이 2송이라고 또 이제 막 그런 말이 또 있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거기에 공감 별로 안 해. 나는 송이가 무조건 그냥 1등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여간 능이도 엄청 좋지. 능이는 어디에 좋아요? 몸에. 그러면 형은 이게 왜 비싼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던 거네요? 비싼 건 맛있는 거요. 쌀 때 먹으면 맛도 별로 없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비싸면 더 맛있대. 와. 난 이거 기대된다. 야, 밥 아래 송이 능이 향이 그냥 와, 소가 막 울고 있고 옆에서. 어? 지금 왠지 능이랑 송이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편집할 때 제가 자료를 넣을 건데 뭐 항암 작용, 뭐 면역성 증진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에. 원래 버섯이 다 그렇지 뭐. 난 솔직히 냉동해 놓은 거는 먹으라는 잘 안 먹어. 요때 딱 나올 때만. 얼음도 안 먹겠네요. 얼음도 냉동해 놓는 건데. 내가 송이 능이라 그랬잖아. 야, 맛있다. 진짜 맛있고 능이하고 송이가 엄청 많이 들어갔네 그리고. 아,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는데 이거. 아,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바싹 꽂잖아 나중에. 네. 다시 원래 이렇게 바싹하게 구워야 돼. 그래야지 맛있는 거야. 머리채 다 뜯어 먹어도 돼. 이거 이게 목 이게 한번 대봐요 마이크를. 응. 아니 아니 내가 한다고. 아, 이게 뭐 머리에 깨가 서말이라 그러잖아. 그만큼 고소하다 이거죠. 고소해. 기름지고 이 사이즈 좋은 거. 어? 너무 이거보다 더 커도 안 돼. 아니 근데 지금 전어구이 ASMR 하려고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 왜 혼자 말을 더 많이 해? 아우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다. 아우. 촬영 기준으로 이제 KBS1에서 일꾼의 탄생 나갔습니다. 일꾼의 탄생을. 예. 잘해야지. 저도 이제 형이랑 같이 유튜브 하는 게 형이 잘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빈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 하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자꾸 물어보는 것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거 같다가 막 또 저거 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어이없는데요? Just do it. 아, 안다고. 와, 고추 또 맸네. 영어만 넣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아니 고추가 땀이나 막 에어컨 들어야 되겠다. 와, 야 우리 초장 맛있지 않냐 그래도? 나는 초장은 진짜 난 자신 있어 이거. 초장은 이걸 단양 박재범한테 가르쳐 줬어요 비법을. 초장은 가르쳐 줬어. 근데 뭘 안 가르쳐 줬어? 다대기. 뭘까 이거 찍으면 웃기겠다. 단양 회수상 앞에 단양
박재범 횟집을 또 차리는 거야. 바로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형 집 바로 앞에 단양 박재범 횟집을 차렸다. 뭐? 뭐? 아 누님 너무 맛있네. 참 어제 오늘 진짜 좋은 거 많이 먹는다. 어. 내일 소금까지 한번 뭐. 와. 와. 오. 고셔. 와. 집 나간 며느리들. 집으로 다 돌아가십시오. 전화철입니다. 아, 참 더러워 죽겠네. 아, 그게 아니라. 어, 아, 응급실 오뎅. 어, 이거 오뎅 먹어야 된다. 김치 삼켜. 어? 좋댔다. 진짜 좋댔다. 김치 삼키라니까? 아니 김치 삼키라고. 이거 삼키라고. 와. 그걸로 안 내려가는데? 내려갔네. 아니 걸리는 느낌 안 나잖아. 내려갔어. 내려간 거라고. 내가 가시 전문가요 이제.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란트는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